외교안보 전문가 허평환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금주 한 주는 우리 공화당 주였죠? 우리 전진 대표를 비롯해서 방미단이 미국 가서 미국 조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진 대표와 박미단이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대한민국에서 또 대단한 일을 했죠? 전라도 강조에 갔다 왔다는 게 감히! 전라도 강주시 교육감이라는 자가 우리 국민을 영웅이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도탄에서 구한 위대한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돌아가신 나를 탕탕 들이라고 비애한 자국이를 쳐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문정 대표와 우리 모두 갔다 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봅시다! 전인 대표 혼자 계실 때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올라가 바빴는데 두 분 계시니까 너무 좋지요? 한 번에 미국 가서 우리 당을 정통성을 알리고 한 번은 광주 가서 우리 공화당의 기기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놈의 청와대는 왜 이 꼴이에요? 청와대. 아니, 김정은이가 대생 방사포를 완성해서 연속 발사를 해체했는데도 저 안보실장에 대한 작전은 아무 문제 안 된대. 우리도 미사일 가지고 있고 실험하는데 북한 뭐 하는 거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안보실장 입에서 할 소리입니까? 정의용은 자퇴하라! 지금 미국과 일본마저도 이번 12일날, 12차 30일날 한 저 도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가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아무 문제 안 난대요. 우리 세금 가지고 저 복급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의형은 물려내라! 정말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깝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돌아가신 날 그날 오후에 싼 걸 가지고 어느 의원이 질문했어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 하니까 장례 치르고 난 뒤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대요. 이 썩어 빠진 정의요 적극 물려라! 뿐만 아닙니다. 안보 그래서 개판된 거예요. 저런 자가 앉아있으니까 개판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경제 청와대에 국정감사하는데 뭐 국회의원이 경제수석 보고 우리 금년도 예상 성장률이 얼마냐, 취업률이 얼마냐, 실업률이냐 물어봐도 묵묵부다 뒤로 돌아보고 밑에는 눈치 봐가면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엉터리로. 이런 청와대에 앉아있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경제수석이 우리 국내 경제지수의 기본 수치도 기억 못하는 저 썩어 빠진 자가 청와대에 앉아있으니까 이 나라 경제가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경제수석 물러내라! 안보실장 경제수석 후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 있잖아요. 하루빨리 당신 내려오시오. 그래 이놈의 나라 안보 지키시고 경계선을 나서 이 백성이 발 벗고 살 수 있어요.
문재인이 당신이 거기 앉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편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내려와라. 오늘 보니까 많은 외국 동지들이 과거에 우리하고 같이 했던 태극기 동지들입니다. 저분들이 가지도 않고 우리 공화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싸워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제왕남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감사합니다.